자, 오늘의 현장은 시골 마을에 가면 이정표를 알려지는 그 석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곳을 표시하는 돌 석재, 이거를 청소하러 왔습니다. 오늘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저희가 12월 달에인가 1월 달에 낙서 제거, 문화재 낙서 청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을 찍었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친환경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했거든요. 이 시골 마을에서 이걸 갖다 저희한테 유튜브를 보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 물론 뭐 약품을 써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화학세제로 오염시키지 않고 순수한 물로 이 화강석을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만 살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청소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표하고 어떤 분이 이거를 기증하셨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이장님이 하이타이로 닦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요. 하이타이 옛날 얘기겠죠. 저희가 이렇게 물때나 곰팡이, 이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 360도 회전해서 다 닦았고요. 이제 위에를 닦으려면 이런 쇼건이 필요해서 이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작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 이정표 표시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저희들한테 의뢰하실 때 꼭 전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오늘 작업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참 깨끗하게 잘 됐네요. 하이타이로 안 되는 거죠? 아니, 시골 사람들은 하이타이로 닦으면 다 잘 닦일 줄 알았죠. 아무튼 이장님한테 좋은 결과물을 드려서 나는 되게 좋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마을 상징인데 깨끗해져갖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관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네. 네, 고생하셨어요. 청사랑의 영상을 좋아요, 댓글, 응원합니다를 주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